그러니까 아까 그 강의를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임묘진의 시절하고 이제 내년에 사오미 시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어떻게 이어느냐? 자, 학교 다닐 때하고 직장 다닐 때하고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내년은 그렇다고. 많이 달라지겠죠? 네. 이거는 일간을 떠나도 다 그런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봄에서 여름으로 갔잖아. 근데 봄하고 여름하고 틀린 거는 뭐냐면, 그 사 중에, 이제 사화가 여름의 시작이잖아요. 네. 꽃이 폈다, 이거. 꽃이 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이 경금. 이 열매가 이제 맺힌 거거든. 그래서, 을사년에 그 을사년이든 어쨌든 사년이 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중의 경금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미래야, 미래. 여러분 미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화는 이제 당장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걸 뭐라 그러나. 자, 진까지는 보일 듯 보일 듯 안 보인 거야. 근데 사년이 딱 되면 이게 보이는 거야. 만약에 경제다 하면 지금 내가 그 갑진년 운세도 강의를 했지만 을사년에 이제 어떤 4차 혁명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가시화 된다니까. 그게 AI,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야 여러분. 그러면 그 사화에 내년에 그런 게 형성돼서 언제 유년이면 완전히 완성을 하게 된다고. 그 블록체인도 이제 뭐냐면 그 금융의 혁신이거든. 여러분 하다 쉽게 얘기하면 외국에 송금할 때 있잖아. 은행 거치지 않고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탁 누르면 그냥 송금 된다고. 그런 기술이 그 있어요. 다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어떻든 내년에는 을병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을병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지금 예견이 돼 있는 거예요. 응? 갑진년이 뭐라고 해요? 용우름이라고 했잖아요. 미사일 막 쏘아 올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갑진이. 그 올해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잖아.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된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되니까 뭐 푸틴이 뭐 대화할 의사가 있다 막 이러잖아. 그러면 이제 내년에 안 봐도 두려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전쟁이 어떻게 돼요? 일어난다 아니면 합의를 본다. 합의를 본다. 나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이거. 응? 이런 게 법이야, 법. 진리. 그러니까 수많은 역대 제왕들이 뭐 자기 뭐 어떤 자기가 왕이 되면 막 연호도 막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야. 근데 안 바뀌는 게 뭐냐면 육식갑자예요. 육식갑자는 바뀔 수가 없는 거야. 그 자연이니까. 그 진리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여러분 구분해야 된다고. 그 을사는 안 오지 않겠죠 내년에. 네? 그건 팩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을사인데 그걸 을목이 인간이라고 치면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이 을목이라는 인간이 병화를 본 거잖아. 잘하려고 하는 거죠. 싸우려고 하는 건가? 싸우려고 해? 어떻게 잘하는 거야? 같이 경쟁하면서 잘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냐 우리 공부하다가 이제 내년에 취직했어. 취업했는데
일이 지금 막 산더미처럼 밀려 있는 거. 바쁜 거잖아요. 내년이. 그럼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기 전에 누구하고 싸운 거야? 그러면 그 싸운 게 우선이야? 일 나는 게 더 우선이야? 그죠?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야, 우리 이거 일 때문에 나중에 싸우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 분위기라고 내년이. 이거 예언이 아니야. 예언이 아닌 거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다 이런 거지. 그래서 그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경금 때문이 아닌가. 응? 과일 나무로 치면 4월이 되면 5월 달이거든 양력으로. 4와 5월이 되면 이때는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야. 그 전에는 어떤 거야?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키웠잖아요. 그럼 내년 어떻게 꽃이 폈잖아. 그러면 뭐 나무를 다시 뭐 뽑아가지고 뭐 다시 키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키워서 자란 그 사화 속에 요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공부할 일이 있다 없다. 공부할 일이 있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렇지,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지. 주경 뭐 공부할 사람은 주경 양득해야 되는 거야. 그럼 공부하는 사람은 내년에 화 있으니까 사주에 수 있으면 공부할 일이 있어요. 또 창단에서도 가능한 거. 수목이 있어야지. 수목이 있어야지. 근데 이제 본질은 뭐냐? 본질은 회사 다니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회사 다니면서 공부할 일이 있으면 회사 다니면서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거라는 뜻이요. 맞다. 그래서 이제 이 병화는 더 그래. 병화는. 병화 일간은 을사년이 되잖아요. 자, 작년에 갑진년이야. 갑진년의 이 병화는, 이게 편인이잖아. 아, 마치 그런 거야. 급한 거지? 병화일주들. 여기 병화일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돼. 뭔가 기운이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아직 때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마치 이런 거야. 나 빨리 취업해야 되는데 진년에는 취업하면 안 되잖아. 근데 병화는 가장 급한 사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에 급해서 막 아 이거 왜 이제 올해 운이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그거를 또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유 올해는 그냥 쉬엄쉬엄 공부나 하고 마무리하고 자 진중계수는 여러분 진중계수는 어떤 공부야? 자수의 공부가 아니잖아. 처음 시작하는 공부가 아니죠. 고3 때 아니 저 대학교는 아니 고3 그 공부는 무슨 공부야? 진중 공부는 마무리 공부야. 마무리 총정리하는 공부야. 이때까지 공부한 거 딱 요약해가지고 딱 이제 사회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딱 장착하는 공부라고 여러분. 자 명리학으로 친다. 지금 우리 제자들 올해 오픈한 애들이 많잖아. 많아요 저기. 그 뭐냐 내년 때문에 그런 거야. 명리 공부도 이런 거야. 자 올해 진이 된다 마무리 하라는 얘기야. 내년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부딪히라는 얘기야. 실전하라는 얘기야. 단순하게 그런 거야. 그런 식이라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라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아 내가 이 공부 해가지고 상담하고 싶다. 그러면 내년에 해야 돼 안 해야 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 돼. 올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년에 할 거를 다 마무리해가지고 무기장착을 해놔야 되겠지?
그게 값진 돈이라고. 그 병화는 내년이 딱 되면 기분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막혔던 수도꼭지가 막 뚫리는 거야. 내년이. 이해돼? 네. 병화일관들 그래요. 그게 뭐냐. 자, 이 병화가 을사를 보면 이게 걸룩절. 이거는, 환경이야. 어떤 환경이에요? 병화가. 걸록의 환경이잖아? 네. 그러면, 이 열 개 일간 중에 병화가 가장 어떤 거야? 거칠 게 없다. 네. 그렇지. 때가 된 거지. 맞춤형인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병화가 놀면 돼, 안 돼? 늙은 병화도 놀면 안 돼. 하늘을 역행하는 거야? 하늘을 역행하는 거야? 늙고 퇴직하는 병화. 또 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일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 늙은 병화가 내년 되면 배춘해. 이게 돼? 내년 되면 건강이 좋아진다고! 아니, 당연히 믿지 않아. 아유. 병화가 지금 인시에 이렇게 떠가지고 요 페이지에 있다가 자 진 진이 몇이요? 일곱 시 반에 일곱 시 반에서 아홉 시 반이잖아. 자 4시 되면 아홉 시 반부터 11시 반이잖아. 거기에 떠 있다고 병화가 내년에.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얘기. 그러니까 마치 환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홈그라운드라는 거야. 홈그라운드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육친으로 보면 비견이잖아.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존재 요런 개념인 거야. 어떻든 사주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그냥 내 힘이 되어주는 존재. 그 다음에 이게 성향으로 들어가 보면 걸록 운에는 멘탈이 강해진다 안 강해진다? 강해진다.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야.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빼짱이 생기고 이런 정신적인 기운이 들어온다고. 작년에는 아주 갑진 년에는 갑목이 편인이니까 빨리 가고는 싶은데 못 간다고. 딱 몸이 묶여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화 월 때 팍 올라가는 거지. 이 갑진 때는 올라가고 싶은데 천천히 가야 된다. 답답하겠죠. 병화가 올해는 굉장히 답답한 운이라고. 근데 내년에 되면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려고 해도 누가 등 떠미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수돗물이 딱 이렇게 있는데, 꼭지가 이렇게 있는데, 사오기가 딱 있는데, 여기 저, 이게 시원하게 안 나오다가 내년에 팍 나온단 말이야. 그럼 좀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가, 아니, 문제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막 답답하다 팍 튀어나오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 성 그렇고. 사고. 뭐 사고도 날 수도 있고. 뭔가 경솔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내년에 병화는 그 5초간 릴렉스. 다시 한번 생각.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라. 저절로 될 것이다. 그리고 저절로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병화의 가장 큰 목적은 을목을 기르는 거야. 병화는 을목을 기르는 존재란 말이야. 그 내년에 을목이 왔어요. 을목이 왔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놀겠어?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을목을 기르는 행위를 하겠죠. 그 을목이 병화 입장에서는 뭐야? 정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디테일로 가는 게 뭐냐면 정의는 인덕이야. 뭐 계약도 되는 거고 문서도 되는 거고
그러면 내년에 병화는 귀인을 만나는 거야. 각 분야에서. 그러니까 내가 뭔 일을 한다 하면 그 분야의 귀인을 만나는 거야. 내가 부동산을 한다. 그 부동산,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한다. 그럼 손님이 들어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손님이 많아지는 거야. 그렇게 직업성에 따른 인덕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뭐 학생에서 사회 진출을 한다. 그럼 학생들은 뭐 그게 안 저 고등학교 2학년이 사회 진출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떤 눈이겠어? 정의니까 공부가 이제 잘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마치 비견이 인성을 가지고 온 거니까 내 친구놈이 어떻게 나한테 공부가 되는 어떤 소스를 주기도 하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따라 다 틀린 거죠. 네. 근데 크게 해석을 하면 내년 병화는 홈그라운드의 환경에 처해진 거고 을목이 있으니까 그 을목은 병화가 키울 수 있는 일거리다. 절대 나쁠 일이 없겠죠. 다만 답답한 도식에서 팍 풀려나면 마치 교도소에서 있다가 밖에 나오면 좀 적응할 때까지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것만 조심하면 돼. 병화일관 끝. 강의가 끝이야. 그러니까 그걸 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자, 병화 입장에서 이 사화는 뭐냐면 망신이에요. 네. 망신 걸록이죠. 네. 그러니까 뭐라 망신 걸록 뭐라 그래서 걸록 돈 받을 저 월급 받으려고 회사 들어가 가지고 사장님한테 고개 숙이는 거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병화의 내년 이슈는 뭐냐면 비견이란 말이야. 비견은 내 편이 되는, 내가 나의 정의를 들고 온 비견이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괜찮은 거잖아. 정인 편인도 아니고, 정인 들고 왔잖아. 문서 들고 온 거잖아. 공부하라고 든 거고. 아무튼 뭐 귀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망신이니까 나보다 아랫사람이야? 윗사람이야? 윗사람이야. 그럼 그런 사람한테 잘해야 돼? 안 잘해야 돼? 똥꼬집 부리지 말고 어떻게? 친절하게 해야 되겠죠? 그 병화는 내년에 항상 친절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그죠? 감사해야 되고, 이래야 이걸 배우잖아. 이런 패턴인데, 사화가 이제 여름의 시작이란 말이야. 그러면 병화 일간 중에서도, 목화가 많은 사람이 있고, 금수가 없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목화가 강하고 금수가 없는 사람들은 내년 되면 무리수를 둘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몸 건강이라든지.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차피 시작할 거니까 신중해야 되겠죠. 이런 패턴들은. 그죠? 신중해서 나쁠 게 없잖아. 아유, 태양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닦고 오나? 4시에 올라가지 닦고 오냐고. 그러니까 급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올라가는데 막 그냥 쏴서 그냥 올라가려고 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잘 조절하는 게 금수의 기운이잖아. 속도 조절하는 게 금수의 기운인데 금수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속도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주에 병화일관인데 수가 없는 사람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화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화가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년에 좋겠죠?
금수가 있는 사람들은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공부하고 실력을 많이 키운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실력을 키운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는 거하고 그냥 키우지도 않는데 직장생활을 하는 거하고 틀리잖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근데 어떻든 사주가 어떻든 병화는 내년에 뭘 해도 한다. 이해되죠? 어. 노는 사람은 뭐해? 노는 사람은 운동이라도 하겠죠? 그렇잖아. 그걸로 운이 오면 이 그 비견 지지로 그 근운이 오잖아. 그러면 뭔가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해. 몸하고 정신을 건강하게 하려고 온다고. 정신은 멘탈이야. 강해지는 거. 그 신강 신약이라고 막 그 신강적인 모습이거든 그게. 멘탈이 강한 거. 비견운이 오면 자신감이 생겨. 여러분 그런 거야. 그래서 크게 봐가지고 내년에 병화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인터뷰니까 이거 뭐 이걸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대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야. 오케이. 대인 관계가 중요한 게 양권의 일간들이잖아. 그죠? 병화 을목은 그냥 양권이란 말이야. 음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음권들은 자기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내년에 양권들은 대인관계가 중요한 거야. 특히나 대인관계가 중요한 게 병화란 말이야. 을목이라는 글자. 그러니까 사주에 병화가 있는데 연월의 인성이 있거나 연월 인성. 이거 인덕이라고 했잖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주 연월 인성은 인덕이야. 그러니까 연월 인성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나 같은 상관이 있는 사람들 있으면 잘 들어. 아 예, 예. 상관 기분 좋게 만든단 말이야. 그것도 인덕 불러오는 거거든. 연월 인성들이 그렇다고. 일시 인성은 안 그래. 그런 척 하면서 혼자 생각해. 저기 맞나 안 맞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연월 인성은 그냥 예예 순진하게 이렇게 막 받아들여. 그러면 굉장히 얘 아니 얘기하는 사람도 기분 좋을 거 아니야. 가르치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렇게 끄덕끄덕 그런 사람들 연월 인성 있는 사람들 끄덕끄덕 잘해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인덕이 되는 거거든. 그게 이렇게 그런 게 인덕이 되는 거예요. 상관의 인덕을 받아먹는 게 이런. 그래서 연월의 인성이 있어도 그런 건데 연월의 인성을 떠나서 운에서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 이건 분명히 좋은 거란 말이야. 그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도 잘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닌가? 논센스잖아. 이 글자 보면서 병화가 이 글자 보면서 저거 그냥 안 받아들이면 자기 손해 아닌가? 그쵸? 네. 그 인덕 가지고 온 친구인데, 저게 뭔 의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쨌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를 그 으쌰으쌰 시켜주는 존재도 생기는 거야. 나한테 용기를 주고, 비견이니까, 그런 존재가 생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격. 이 성급함은 병화한테 내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그냥 천천히. 오히려 천천히 5초간 심호흡한 상태에서 가야 되겠죠? 네. 숨을 그런데 대부분 이 거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병화일주들은 주변의 환경에 잘 적응을 해야 되겠죠? 망신 환경이니까 잘 적응하면 도움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세계의 변화 같은 거, 그런 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 미국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트럼프가 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자잖아. 일단은 먹고 살자잖아. 경제가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다. 그게 을병이다. 나 먹고 잘하려면 아우 좋고 나쁘고 그거 필요 없다 이거지. 뭐 자국의 뭐 주체성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막 잘하자 이런 거야 서로. 다만 이제 판 깔아놓은 거거든. 잘하려고 판 깔아놨으니까 성급해지겠죠.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꽃이 닿으면 을사라는 게 이게 꽃이 닿으면 그러니까 자 이게 내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 사화를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수기운이 강한 사람은 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 수기운이 약한 사람은. 왜냐하면 자 이제 병화가 있는데 이게 화기운이 있는데 지지에 막 화기운이 이렇게 강하면 이게 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활짝 폈다가 홀라당 지는 거 아니야? 결실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씨뿌려 가지고 그 참외나 수박 같은 거 있잖아요. 꽃필 때 어떻게 해? 그거 이게 그걸 뭐라고 수정해 줘야 돼 붓으로. 그거 안 하면 열매가 안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시기라고 내년이. 그러지 않으면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거야? 내년에 막 좋다고 분위기 좋은데 막 벌려놓으면 어떻게 돼? 꽃이 확 홀라당 지겠죠? 이게 열매로 맺어지는 게 없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 것도 조심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지. 그래서, 막 이렇게 벌리면 안 돼. 그걸 잘 상상해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 밀감나무 같은 경우도 이 오하월이 막 피거든. 그럼 꽃 따주잖아. 꽃 따준다고. 그 열매 열 것만 따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실을 기해라. 오케이? 그 내실이 사중의 권금이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사가 사주에 천간 가불병 감목이 왔다. 이건 인성이잖아요. 이건 인성 문자래요. 인성 문자. 인성 문자분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인성 혼잡의 무죄성들이 그 결정 장애가 있는 거야. 인성 혼잡인데 재성이 없으면 결정을 못 한단 말이야. 이 생각도 들고 이 생각도 들고 할 거 아니야. 재성이 있으면 딱 판단을 내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병화가 이렇게 간목이 있는데 이게 을목이 오면 이 을목이 간목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 처음에 딱 느낌 저 을목 맞긴 한데 설마 간목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생긴다. 근데 그 고민은 이 고민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정인이니까 편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꼭 청개구리처럼 한다, 이제. 이 편인들이 있으면, 이게, 갑목인간의 이 편인인데, 작년에 편인이 보였잖아요. 갑진년이잖아. 그러면 요거는 정인처럼 보려고 한다니까? 요거는 편인처럼 보려고, 청개구리야. 편인, 항상. 예? 네? 네. 그런 실수 하지 마라. 그리고, 이게 작년이 아니지. 지금 올해지. 갑진년이. 갑진년보다도 이제 내년은 긍정적으로 가고, 다만 성급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요게, 요거에 다시 또 요게 겹쳤으니까 뭐 큰 문제 없어요. 뭐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고. 이것 또한 뭐 이것들이 왔으니까. 다만 이제 요 병정화는 이제 을목이, 아까 화를 너무 심하게 본 거잖아. 네. 그러면 꽃이 빨리 펴버린 거잖아. 네. 꽃이 많이 핀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 내실이 약해질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비견이, 예. 비견이, 이렇게, 식상으로 온 거죠. 비견생, 식상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뭐 나쁘지 않다.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병화가, 을사년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면 일을 한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 귀인이 있는 건데, 요렇게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인이 식신을 본 거고 정인이 상관을 본 거죠. 그러면 그만큼 신중하다는 얘기야. 신중해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신중한 게 아니라 기운이 걸록의 기운이 딱 와가지고 식상이 있으니까 당연히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거를 조금 뒤에서 야 신중하게 생각해라 하는 게 을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그 폐인되는 거지, 폐인. 그러니까 인성이 정인이 정인이 정인 을목이 이 식상을 컨트롤하는 게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오는 거는 이 사중에 이게 생긴 거야, 여러분. 그럼 목적이 굉장히 뚜렷해지겠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내년에, 병화 사주가 경신금, 지지로든, 뭐, 천간으로든 경신금이 오면, 굉장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한다, 안 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 왜 새롭게 시작해요? 삼합 운동을 하잖아. 이게 삼합 운동의 시작이죠? 계절로 나 아까 얘기했네. 몽우리. 그럼 이거 열매 키우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겠죠? 그러면 병화가 이런 글자가 있는데 요 글자 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죠? 네. 새로운 건수가 생기겠죠? 네. 그게 어떤 건수인지 난 몰라요. 아니, 이게 현상이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분위기를 보고 그 사람에 따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금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수가 강한 사람들은 내년에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동안은, 올해까지는 답답하다, 안 답답하다? 답답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게 수잖아요. 수인데, 이 수는, 누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 얘한테 도움을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거야? 자, 비견에 올라탄 정인이 나를 도우러 오는데,
내가 임수를 갖고 있으면 그 도움을 이 얘한테도 줄 수 있는 거죠? 아니, 얘가 나한테 도움 주니까, 아이, 고마워 하면서 물 줄 수 있는 거잖아. 그 줄 수 있는 게 있다고. 그죠? 이거 없는 사람은 고마워 해가지고 받는 건데, 그렇잖아요. 금이 있는 사람은 조건부야. 저 을목을 내가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어요. 병화일간이 금이 있잖아. 금이 있으면 이 을목하고 윈윈하는 사람이 된다고. 이 비견하고. 이걸 항상 이게 비견이 을목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라니까. 그러면 이 글자를 가지고 이 병화에 내 사주에 있는 글자하고 효부 보는 거야. 어떻게 그런 거거든. 이거를 내가 어떤 이 사주 내에 있는 글자들이 이 글자를 어떻게 잘 써먹는지를 보는 게 이제 운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계속 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막 보여.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그게 답입니다. 이거를 뭐 해서 뭐 저 단식 판단해가지고 먹을 때는 뭐 된다 그런 게 꽂히면 그거 절대 발전 없어. 당장은 써먹기는 좋게 좋지만 그게 단식 판단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개인적인 운을 보는 건 아니야. 내년 운이 이런 패턴에서는 아무리 자세하게 들어가려면 뭐 한도 끝도 없지. 근데 병화일간이다 하면 이제 두루무실하게 내년에 어떤 기운이 나한테 들어오느냐 그거를 알고 사는 게 더 이제 오히려 효율적인 거다 이런 거지.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을목이라든지 병화라든지 계수라든지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야. 할 일이 생긴 거고 바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바쁜 사람 그게 주인공들이잖아. 양권이 주인공이다 이거지. 그 양권 글자들이 주인공인데 이제 음권들은 그 주인공 속에서 그걸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거지. 그렇게 보면 내년 운이 다 이제 전체적인 운이 이제 그 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이런 글자는 이렇게 오는 거고 또 이 글자마다 이제 조절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 이 글자가 뭐 이거 있고 뭐 이거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라고 물어보면 그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긴다 이런 거지. 그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틀을 보라는 얘기야. 큰 틀은 뭐 병화는 내년에 홍그라운드다.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걸록의 기운이니까 내가 뭔가 스스로 록을 돈을 벌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천간에 온 글자가 정인이다 이거야.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활용해라.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자, 이건 월지. 이게 모든 사주의 월지에서 운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건 계절이니까. 그러니까 병화의 이 월지가 요 겨울이다 이거야. 그죠? 겨울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일사가 왔으니까. 좋아요. 뜨거운 거지. 그죠? 그러니까 병화가 겨울이라는 거는 적지야. 근데 사화가 왔다는 건 홍그라운드에 온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 그 다음에, 요 글자를 잘 보시라는 얘기죠. 요번. 그러니까
묘 중에 을목하고, 진 중에 을목하고, 요 미 중에 을목하고. 이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묘월, 진월, 이 미월에 태어난 그 사주가 을목이 사령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 저번에 설명해줬죠? 네. 그 사령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요걸 여기서 올라온 거란 말이야. 오케이?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월지다 하면 이게 정인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해석해야 되는 게 엄마야. 엄마가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엄마가 올라오면 뭐 어떻게? 그렇잖아. 사람마다 다른 거죠. 사람마다 다른 거야. 근데 그 엄마가 정인이니까 나를 도우려고 하는 존재겠죠? 네. 저게 엄마도 될 수 있고, 엄마가 주는 땅도 될 수 있고, 사회에서 내가 오래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도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뭔가 일거리를 주는 그것도 되는 거야, 이게. 병화가 이걸 키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런 글자, 요런 글자, 요런 글자에는, 그런 을목의 혜택이, 월에 근거해서 올라온 거죠? 네. 아니, 이게 시에서 올라올 수도 있잖아. 네. 일에서 올라올 수도 있잖아. 네. 그런 걸 판단 내리는 거라고, 이 을목이. 요런 글자들은 어떻게 돼? 요런 시기들. 술 먹는 거, 요거. 가을의 기운, 금의 기운이 을목이 왔다. 신유월에 태어난 사람은 병화 입장에서 이게 열매잖아. 네. 그리고 재성이잖아. 네. 재성인데 이제 막 꽃핀 열매가 달린 걸 본 거잖아. 네. 그럼 그것도 건수예요. 네. 그걸 잘 이용하려고 하겠죠. 응?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을목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잖아. 도와주는 사람인데 내가 재극인 시키는 거야. 월에서 재극인 시킨다는 거는 뭐냐면 걔한테 너 돈 벌어줄게. 아니면 너 뭐 내가 옛날 얘기했잖아요. 뭐 여기 뭐 얼굴이 뭐 예? 뭐면 성형 수술하려고 그러니까 영업하는 거야. 이 을목한테 내가 자, 요만한 이제 꽃망울이 있는 애한테 너 이거 잘 키우면 요렇게 된다? 돈 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업하는 거야, 이게. 보험 영업도 되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니까, 그런 일거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거고, 다만, 내년에 요 을사가 가장, 좀 불안하게 하는 글자가 요거, 술통. 그다음에 해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해수는 일장일단이 있어. 이게 편관인데 이렇게 때리면은 얘를 밀치는 거잖아. 관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 줄 사람인데 편관으로 당연히 너 그래야지 하면 얘 좋아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관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관살, 특히나 관살은 가오란 말이에요. 가오. 제가 뭣도 아닌 게 나 해가지고 도와주려고 해. 그럼 고맙습니다 할 수 있나? 못해요. 관살 있는 사람들, 특히나 이 천을기인 관살이잖아. 여러분 관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성, 관살이 강한 사람들은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어요. 풀려면 비굴해지고, 그냥 오만, 예의를 다 갖추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무관이 피곤해. 관살 많은 사람이 피곤해. 피곤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관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난 척 잘해야지. 또 거꾸로 남 아부 잘해야지. 그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관살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려 이제 상대방을 어려워하잖아. 관살이 많은 사람들은. 그럼 예의를 자기는 예의가 엄청나게 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너무 의식을 넣으니까 피곤하겠죠. 그럼 때로는 그 상대방들이 싫어하겠죠. 그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걔를 걔 위에 군림해야 된다고. 이해돼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 거야. 자존심 상하면 그지 그런 거. 그러면 이 관살 강한 사람들이 그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겠어요? 세상 다른 사람한테 매너 있고 예의 있게 대하고 싸가지 없는 인간 싫어하고, 응? 그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다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 그 굳굳하게 내가 참고 있고 그런 착각을 하면 사는 거야. 무엇에서 먹을 거냐고 그거. 지금 내가 나한테 얘기한 거야. 내가 관살이 강하잖아. 이분도 내려가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앉아있고. 관살이야. 그게 관살이야.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어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이게 두 가지 마음인 거야.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아, 예의 지키고, 응? 예의 따지고. 그러면서 얘한테, 얘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잖아. 응. 힘든 거지, 그. 그러니까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거요. 상대방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하는 거야. 나는 또 오죽하겠어. 내 안에 관성이, 관살이 많은 사람은 나를 막 자악하는 거야, 자악하는 거. 아이고, 넌 언제 철들었는데. 조금만 먹으면 기분 나쁘잖아. 남이 나 무시하는 소리 듣잖아. 그럼 자존심 상해가지고 혼자 막 하면서 나 왜 이렇게 살지부터 시작하면 그게 뭐라고. 그게 관살이야. 그게 관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지 내 몸속에 딱 녹아있는 거지. 무관이 그걸 보면 뭐라고 하는 것 같아. 피곤하다. 놀고 있네. 꼴값 들고. 아, 꼴값 드는 거야. 꼴값 드는 거. 여러분. 꼴값 들고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꼴값이 꼴. 값. 꼴의 가치잖아. 나의 가치를. 그러니까 나는 비싸다야. 근데 남한테는 저 싸요 이런다니까. 그러면서 마음은 비싼 거야. 아이, 저, 그니까, 남이 나한테, 아우, 대단하십니다 하면, 아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가요? 하잖아. 그러면, 그런 건 또 아니고, 이런다니까? 그 관살이란 말이야. 그니까, 만약에 해골에 이 병화가 있는데, 이게, 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나? 아예 안 줘도 되는데 속은 엄청나게 그걸 가져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 가오 부리는 거죠. 그럴 수 있다. 선생님 저 해월이 관인데 만약에 묘가 같이 있어요. 그럼 해놈이에서 이제 또 그거는 뭐 괜찮을 수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는 또 이제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니까, 해묘미로 해가지고, 요거 있는데, 이 해수가 얘를 또, 컨트롤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 네. 근데 컨트롤이 어떤 컨트롤이야? 좀 강하게 하는 거잖아. 좀, 그러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왜, 겸손하지 못하고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아 좀 잘난 척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람 나름이라는 얘기야. 원래 관성으로 비겁을 제하는 사람들은 사주에 그 저 누구야 그 스님 중에 그 누구야 법종 스님이 그런 스타일이거든. 타인에게, 그러니까 비겁에게 내가 관성을 가졌으니까 내가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야. 그래야 된다고. 근데 그걸 잘못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주적인
이제 걸려나는 그 도찐 개찐이야 그게.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고 이런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 게 그런 거야. 진정한 내가 관으로 비견을 다스리는 거는 그런 마음인데 내가 칼자로 들었다 이거야. 그런 차이가 있는 거겠죠? 네. 그거 한 끗 차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교주는 이제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다 들여다봐. 이런 구조에서 얘가 성격이 그게 변해요 사람이. 관살이 강한 사람들은 변한다니까. 안하무인으로 계속 쭉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살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많이 눌러봤을 거 아니야 그걸로.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뭐냐면 아, 세상 사람 다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 그냥 나 혼자 살지 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진짜 공부해가지고 정말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되더라도 그거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 여러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그게. 그럼 그걸 알려면 계속 몇 번 보면 알지. 사지 보고 그렇잖아. 그 마인드가 아직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알 수 있잖아 여러분. 그런 거 보여요 나중에. 그러면 그런 거 보이면 아 얘는 이렇고 또 얘는 이렇고 하는 나 자신이 또 어리석은 거야. 그게 이제 그러다 보면서 이제 이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요거 요 겨울 그러니까 겨울생 가을생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가을생 중에 요 술토는 반드시 만약에 뭐 병화가 있는데 뭐 술월이거나 뭐 병술이거나 뭐 이 술을 쉬거나 술 뭐 요런 궁성에 뭔가 이게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뭐 월에서 있는데 저 글자가 을사가 딱 들어오는데 월에 그 술중 정화가 원진이 딱 걸리는 거잖아. 예? 그러면 내하고 이제 싸운 놈이 하나 있어. 옛날에 싸워가지고 이제 다시는 안 보겠다고 이제 외주된 놈이 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놈 도움이 이제 필요하네. 그럼 어떻게 돼? 맞아요. 그런 거 재밌을 수 있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만약 일지에 딱 걸려들었다. 일지에 걸려들었다 하면 내 친구놈인데 을사가 친구놈이 와가지고 어떻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마누라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원진이 그런 거야. 원진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저 을사가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그걸 받으려면 뭔가 조건적으로 잘 안 맞는 그런 것들을 해결을 봐야 돼. 월에 있으면 월대로 해결을 봐야 되고 꼭 그렇게 잘 안 맞는 구석이 있는 거야. 그리고 원진은요 여러분 항상 얘기하는데 사주 원국에 있는 원진이나 자 사주 원국에 있는 원진들은 집착이야. 얘기했죠? 내가 집중이나 집착이다. 그러니까 별 뭐든지 암튼 있으면 그거에 집착을 해요. 당사자는 집착 안 한다고. 근데 집착한다니까. 별것도 아닌 걸 막 물어보는 거야. 우리 사주도. 그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그걸 지나치지 못하는 거야. 아주 소설을 다 쓰는 거야. 그게 병인 게 이제 원진이거든. 그 집착한다는 건 집중하고 그거에 꽂힌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거에 너무 꽂히는 거 좋겠냐고 여러분. 근데 운에서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 부분에서 꽂히는 거야 또. 나도 모르게 그런 성향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상담할 때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봐봐 지금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병화일간이 술토 있는 사주는 지금 내 얘기에 꽂힌다고.
100%야. 내 얘기에 꽂힐 수밖에 없어. 저게 뭐지? 지금 생기지도 않는 거를 이제. 그럼 이게 알아서 병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어떤 그 인격적인 상황이 오는데 그 사람 관계 있잖아. 이런 부분이 뭔가 찝찝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관성 강한 사람들은 그런 게 굉장히 심해요. 근데 관성 없는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간다니까. 그럼 상대방이 찝찝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어떻든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아 이게 운에서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무시하자. 이게 답이야. 무시하자. 그 꽂히면 무시가 안 된다야.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중에 가장 내가 경험을 해보면 이 원진이 가장 힘들어. 귀문도 가장 힘들어. 귀문은 얘기해도 안 들어쳐먹어요. 그럼 답둬야 돼. 어떻게 해보지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스스로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거시기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 자, 이런 목이 있는 패턴이면 내년에 을사년이 들어오면 너무나 많은 꽃이 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솎아내기 잘해야 된다. 벌리지 말고 지금 오히려 못했던 것을 조금씩 키워가지고 열매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생겨요. 지금까지 했던 것도 이게 꽃이 안 폈는데 저기 보니까 금방 꽃 필 것 같은 거 있잖아. 요거 놔두고. 그거 하려고 하면 그것도 안 펴. 그렇게 될 상황들이 많을 수가 있다.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헛수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그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하던 것 쪽으로 이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히려, 병화 입장에서 화가 많은 사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온전히 화가 많은 사주. 네. 금도 없고. 네. 그죠? 그럼 네. 그게 을사년 이제 4, 5 미로 흐르잖아. 나쁠 것 같아요? 안 나쁠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 그닥. 아니야.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그 사주의 그 결점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많은데 금이 딸랑 천간에 있다. 골치 아픈 거야, 그거. 골치 아픈 거야. 근데 아예 금도 없어. 뭐,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불이 그냥 왈왈 타는데 또 불이 온 거야. 뭐시 준 건데. 응. 그니까, 이런 애를 구원해주는 거지. 자, 병화가 화가 많은데 을목이 온 거야. 저 공부도 되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 내가 키울 사람도 되는데, 어떤 사람이야? 멀쩡한 사람 아니지? 지친 사람이잖아. 을목이 화에, 식상의 기운에 흡수가 많이 되니까 지친 어린 양들이거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만약에 을목이 왔다. 이렇게 활용하는 거야. 화가 있으니까 찌는 거야. 불로. 아니면 건조시키는 거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을목을 건조시키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재활용시키는 거거든. 을목을 다른 걸로 나무를 바짝바짝 말린 거를 막 쪄가지고 종이 만든 거잖아. 새롭게 바꿔준 거 아니야. 아니 을목에 거시기해가지고 실 뽑아가지고 배? 삼배 같은 거, 그 삼배 나무 쪄가지고 어떻게 실 뽑잖아. 그게 을목을 화로 이렇게 재탄생시켜주는 거란 말이야. 정화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야. 그러니까 사주에 내 무기가 어떤 패턴으로 있는지 그걸 연구하는 건데, 그거 공부를 해야지.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면 화가 많은데 화운이 들어오니 을목이 그러니까 설돼 가지고 을목이 안 좋다 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직접 겪어보라고. 안 좋을 때도 있어. 근데 또 이거를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자식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 을사년에 지금 안 일어났지만 자식이 뭐라고 뭐 하는 사건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걸 바로 자식하고 갖다 붙여가지고 해석하면 그 원인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자 아빠의 사주에서 해석한 거고 더 자세한 거는 자식 사주.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해, 여러분. 맨날 그 백날 떠들어봐야 그 아무 그 영향도 없는 거거든. 내년에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십성으로 백날 떠들어보라고 그게. 다만 진짜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죠. 병화가 내년에 어떤 마음이 들겠냐 이거야. 그리고 어떤 인간이 나한테 찾아오냐 이거지. 그럼 내가 그 존재를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보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가 이제 다 일간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주 놓고 요게 어디서 올라왔고 이게 어떤 성분이고 이걸 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구분도 보는 거잖아요. 구분은 뭐야? 계절을 보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분위기를 보는 거야. 갑목이니까 내년에 을목 떴으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힘들어요. 뭐 그런 거라든지. 크게 봐가지고 지금 뭐, 저 뭐야, 트럼프가 이제 되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잖아. 이런 게 이게 순서라니까? 나는 그걸 알고 있었어. 올해 들어오면서. 그러면 이게 스토리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분위기를 잘 읽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공부해가지고, 그 글자에 어떤 매칭이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는 안 변한다고. 그런 건 틀릴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 좀 더 기교를 부려서, 이 사주만의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패턴이고를 딱 파악한 상태에서 그 운을 보는 거는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